한 바퀴 돌고 다시 만났습니다. 2022 K3리그 16라운드가 펼쳐진 이곳은 시흥경원체육공원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과 광릉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선언 중계를 맡은 이태군이고요. 백현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6개월 팀이 펼치는 대장전 16라운드니까 이제 시흥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경기 앞서 두 팀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시흥시민축구단 김덕수 골키퍼, 박준영, 강태욱, 정다훈, 오성진, 이동희, 임정빈, 정상규, 김진현, 강신양, 이창훈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강신양 선수가 오늘 경기에는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현재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창훈 선수의 발끝을 또 한 번 믿어봐야 하는 시흥시민축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 황한준 골키퍼,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김군일, 김진규, 김보섭, 유호성, 정채건, 백승우, 김정원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시흥에 이창훈이 있다면 강릉에는 백승우 선수가 있습니다. 시즌도 여지없이 정말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오른쪽 홈팀 시흥시민축구단, 전반전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전반전에 홈팀의 선축으로 이어지겠고요. 앞서서 이 킥오프를 할 때도 이창훈 선수의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등등하죠. 시흥 입장에서는 정말 이창훈 선수에게 뽑이 전달이 자, 볼 다툼 지금은 시흥이 따냈습니다. 네, 일단 경기 초반에는 시흥이 좀 측면 쪽을 활용하고 있어요. 아, 김진현 네,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살려냈고요. 어렵게 올려줬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시흥이 앞서갑니다. 스코어 1대0. 강신영 선수가 정말 1인 시간에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고요. 야, 이 시기는 2점이야, 선수입니다. 경기의 골을 앞봤는데 또 최근에는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경기는 곧바로 선발로 복귀를 했거든요. 강신영 선수가 다시 복귀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측면이 버텨내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요. 강신영 선수에게 이번에 박수 100개 쏟습니다. 자, 강신영 선수가 이 박승수 감독이 자신을 다시 선발로 복귀시킨 이유를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고 크로스 좋았고요. 지금은 강신영 선수의 위치 선정 그리고 헤더도 완벽했지만 강릉 시민의 센터백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김민혁 선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떴어요. 네, 두 명의 센터백 사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릉 입장에서는 조금 막는데 까다로웠습니다. 네, 선수들 굉장히 이뻐하고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홈에선 자신 있다 이거거든요. 확실히 이번 시즌에 좋은 분위기를 이런 장면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부족한 김진현이 준비합니다. 잘 붙여줬고요. 이게 막힙니다. 앞에서 놓쳐요. 아, 지금 정말 손쉽게 리드를 벌릴 수가 있는 시즌이었는데 박준영 선수의 슈팅이 골문 앞에서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자, 태페 붙여줬거든요. 네. 야, 두 팀의 골키퍼 한 차례 슈퍼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 시흥의 역습. 자, 이러면 역습이에요. 자, 임정빈 왼쪽 바라봤습니다. 자, 올리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자, 반대쪽에. 네, 약간 깊었습니다. 자, 이창훈 선수와 김진현 선수의 눈이 순간적으로 맞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열정을 보이고 있는 김진현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이창훈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게 될 때는 순간적으로 이 역할이 변경이 되면서 말이죠. 그렇죠. 김진현 선수가 최적. 자, 추가 시간도 이제 다 흘러갔고요.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되었습니다. 2022 K3리그 16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온 강신영의 득점으로 시흥이 1대0 앞선 최종전입니다. 시흥이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던 빠른 템포의 공격이 오늘 경기 전반전에도 내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른 시간에 강신영 선수의 헤더골이 만들어지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시흥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팀이 전체적으로 슈팅이 많진 않았습니다만 후반전에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전반전에 좀 내려오는 역할을 해줬는데 과연 후반전에는 어떻게 좀 흔들지 기대가 되고요.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강릉, 오른쪽이 시흥입니다. 네, 일단 강릉은 한 골차로 원활하게 전개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이 시흥의 원터치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강태욱의 크로스! 오! 지금도 한 번의 패스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창훈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일단은 슈팅을 가져갔지만 수비받고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인데요. 아, 확실히 이창훈 쪽으로 향할 때마다 뭔가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아, 강신양이 약간
네, 발에 빗맞췄던 장면이었고요. 강릉이에요. 네. 넘버 10 유호성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야, 유호성 때립니다. 덕수 선생님 무려 김덕수. 아, 지금 오늘 김덕수 선생님의 완전히 강의가 열렸어요. 야, 다시 보겠습니다. 잘 때렸거든요. 지금 유호성 선수의 킥 각도, 와, 속도까지 완벽했는데 이 김덕수 골키퍼의 가장 큰 장점이 긴 다리 그리고 긴 팔입니다. 네. 끝까지 따라가면서 세이브를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흥의 공격기 가볍게 띄워줬습니다. 자, 뒤쪽에 띄워! 아, 머리에 맞추긴 했는데요. 지금도 이 이동희 선수의 킥 자체가 워낙에 날카롭게 전개가 됐고요. 네. 지금 이창훈 선수처럼 보이는데 네. 맞춰냈거든요. 아, 지금은 약간은 뛰는 타이밍에 머리에 맞았기 때문에 맞춰냈고요. 마저 패스! 이창훈 일단 패스를 선택! 자, 오른쪽 약간 길었습니다. 국현호 자, 띄워주는 공 수비에 넣어. 세컨볼 있습니다. 이동희 자, 힐로 빼줬고 자, 이동희! 아, 자! 뒤뜨기! 네! 와, 아직 있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에게 차승원의 응원의 박수입니다. 지금 이창훈 선수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퍼부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이동희 선수의 이 트래핑이 굉장히 좋았고, 야, 센스. 아, 이 정상규 선수의 힐 패스까지 완벽했는데, 야, 도망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아, 이게 안 닿네요. 아, 국현우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굉장히 치열한데요. 빼냈습니다. 양태우 올려줬고요. 이 공은 네, 그대로 갔습니다만 아직 네, 네 기회 있는 시흥인데요. 그대로 슛! 절정 패스입니다. 와, 지금도 완벽한 이죠. 자, 후반전 10분 남아 있습니다. 띄워준 공 정채관. 아, 뚫어낼 수 있나요? 살려냈고요. 좋은 나왔습니다. 기회! 와, 이게 또 빗나가네요. 아직 자, 있습니다. 나왔어요. 김유미 올려줬고 짜! 아, 최진우 강릉 폭풍도 한 차례 몰아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이 왼쪽에서 스피드를 살렸던 공격이 그대로 연결이 됐던 강릉인데요. 아, 크로스 날카로웠거든요. 그리고 재차 아하. 이 오른쪽에서 올린 김유민의 크로스를 방향만 자, 오른쪽 연결 깔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도겸이 빼준 공 다시 올려주는데요. 좋은데요? 자! 또 최진호. 와. 아, 땅을 칩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크로스가 정말 최진호 선수가 헤더하기 좋게 올라왔는데 맞아요. 아, 지금도 최진호 선수 입장으로서 정말 아쉬운 기회네요. 자, 이도겸이 제대로 얹혔거든요. 아하. 네. 자, 가볍게 오른쪽으로 뛰어줬습니다. 넣어줬지만 수비가 먼저 맞춰냈고요. 아, 박수 한쪽 진입됐습니다. 크로스까지 나중인데요. 자, 떨어지는 거 최진호 버텨냈고 오버헤드 약했습니다. 아, 지금 최진호 선수의 강점이 발이 되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추가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백승우 띄워줬습니다. 자, 지금은 오, 네. 네. 이렇게 되는데 까먹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치열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1 K-시즌 12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는 굉장히 빠른 득점이 나왔지만 스코어가 유지되면서 홈팀 시흥이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양팀 모두에게 정말 이번 시즌 가장 치열하고 또 빡빡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시흥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 강신양 선수의 헤더골이 그대로 리드가 유지가 되면서 승점 석점 선두 탈환에 성공합니다. 자, 강릉이 개막전에서 1대0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시흥이 똑같은 스코어로 갚아줬습니다. 네, 정말 그대로 이 데칼코마니처럼 1대0 스코어로 복수에 성공한 시흥시민축구단이고요. 강릉시민축구단은 이 시흥시민축구단의 빠른 공격 템포에 조금은 전반전 내내 당황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중앙 쪽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시흥시민축구단이 긴 공간을 노려갔단 말이죠. 네. 하지만 끝까지 수비 집중을 가져갔던 시흥이 오늘 승점 석점을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의 승점 석점 1위 타라운과 함께 오늘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이태곤이었고요. 백현기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